2학기 전면 등교 시행을 앞두고 충북에서는 오늘 직업계고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아직까지 우려도 적진 않았습니다. 전면 등교 첫날 현장을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했던 아침 등교길이 모처럼 시끌벅적합니다. 학교 정문은 어느새 학생들로 가득 찼고 반가운 친구들을 위해 환영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충북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내일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전면 등교. 학년별 등교 대신 전체 학년이 매일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은 걱정보다 반가움이 더 큽니다. 코로나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전면 등교하는 게 좋아요. 친구들 만나고 이제 선생님들 만나면서 이제 실습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배워간다는 게. 학교와 교사들은 방역관리와 학생 지도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급식실 식탁마다 칸막이를 설치했고 지도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은 학년별로 시간차를 두고 점심을 먹도록 했습니다. 또 식사에 앞서 자기 자리는 스스로 소독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도 대대적인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숙사 방역, 특히 그 급식 시간에 그 질서지도, 또 학생들의 그 체온 측정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들을 각각 이렇게 정해서. 충청북도 교육청도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 원활한 전면 등교 수업을 위해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방역이기 때문에 그 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원단을 가동을 해서 학교 요구가 있을 때 즉각 가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자격증 취득의 한계를 보였던 온라인 수업을 벗어나 실습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들은 대체로 전면 등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이들이 실습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요. 기계나 장비가 없으면 아이들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희는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방역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최근 학교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학생 백신 접종 계획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전면 등교를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정 기자는 특히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다음 주부터 허용하면서 굳이 직업계고만 따로 일주일 앞당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급과 학교의 밀집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방역지침이 어긋나는데 그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직업계고등학교가 일주일 우선적으로 전면 등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충북의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 수업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